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이 50일째를 맞았는데 노사협상은 속행과 정회를 반복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 손의 면책을 둘러싼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측 요청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이 중단되는 등 파업 손실 관련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파업의 핵심 이유인 임금 인상과 관련해 하청노조 측이 사측이 제안한 4.5%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파업 손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협상 난항이 시작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포기하고 사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했습니다. 인상 면책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된 내용을 번복하면서 하루 종일 소비해버리고 소진시켜버린 거죠. 최대한 한번 민영사상 손배소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거지 민영사상 손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 안팎에선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와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우조선 해양 직원들의 맞불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우조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력 등 공권력 투입 시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원청노조는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두고 오늘과 내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반나절 만에 약 70%를 기록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